안녕하세요. 백초 법률 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거나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한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률상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 중 조정을 통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도 미리 정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의 이행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해달라는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혼자 양육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늦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